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시대 마지막 양아치 제국 네덜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항해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빠르게 아시아와 교류했고 나름대로 강력한 해상 군사력도 있었죠. 유명한 식민 착취 용도의 회사인 네덜란드령 서인도 회사와 동인도 회사가 이미 17세기경에 만들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강력한 해상권 장악으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희망봉을 포함한 유럽 무역 항로를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교류하면서 아리타 도자기를 대대적으로 수입해 유럽에서 짭짤한 수입을 남기기도 했죠. 네덜란드는 본토는 작지만 나름 제국이었고, 네덜란드인들은 상업적 수완도 아주 뛰어난 이들이 많아 상업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였습니다. 영토적으로도 아메리카와 아시아, 뉴질랜드 등의 식민지를 건설했죠. 이들이 유럽과 전 세계를 장악했던 해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였습니다.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네덜란드를 격파함으로 그 시대의 진정한 바다의 왕자가 되었고, 인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대를 장악하면서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었죠. 그러나 인도의 일부와 아시아의 그들의 식민지는 건재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간이 재미를 보고 있던 네덜란드에게 전 유럽을 휩쓸어버린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게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2차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초반에 독일에게 먹히게 됩니다. 나치는 네덜란드를 수탈했고 각종 전쟁 범죄를 일삼았는데, 그 유명한 안내의 일기에 안내 프랑크가 숨어 있었던 곳도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지만 전쟁 초반부터 수탈당했고, 지리적으로도 독일과 바로 옆이었던 네덜란드의 인적, 물적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온 국토가 손실을 입었고 젊은이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구원의 동화줄을 내려준 국가가 있으니,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등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도왔고, 이게 바로 마셜 플랜이죠. 네덜란드는 서유럽 쪽에서 벨기에, 프랑스와 함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받았고, 어느 정도 황폐화된 국토와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간신히 어느 정도 회복한 네덜란드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 무엇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다시 옛 자신들의 식민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침공을 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나치라는 폭풍 때문에 과거의 지배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는 일본군이 들어와 점령하고 있었고, 나치의 패망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도 패망했기에 이전과 같은 지배 국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 때문에 일본에게 밀려 베트남의 지배권을 상실했었죠. 미국의 돈을 받고 응급처치를 한 네덜란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재침략이었습니다. 군사력이 더 강한 열강들을 따라갈 수 없었던 네덜란드는 그나마 점령했었고, 상대적으로 약한 인도네시아를 포기할 수 없다며 20만 가까운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이 당시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인구는 1000만 남짓했는데, 그 정도 인구에서 이런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것은 국가의 전력을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영국군까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재점령을 지지하며 합류했습니다. 왜냐?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들이 독립하겠다는 현상은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대규모로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던 나라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인도네시아는 오랜 전쟁 끝에 군인만 4만 5천 명 이상이 전사하고 민간인 사망이 10만 명까지도 추정되었지만, 결국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이를 네덜란드 재침략 전쟁이 아닌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웃기는 것은, 이곳을 잠시 일본군이 장악했을 때 그들의 점령 기간은 얼마 되질 않았는데 미군에게 패전함으로 급하게 돌아가면서 다수의 물자와 병기를 남기고 왔는데, 황당하게도 이게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래서 알 수 없는 것이죠. 프랑스 역시 저 마셜 플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국가 중 하나로, 돈이 들어오자 바로 알제리와 베트남, 인도차이나를 재지배하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즉 프랑스는 독일이나 일본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제국주의 국가였고, 그들의 식민지에서 그들이 말하는 민족 반역자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면서 식민지배를 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프랑스가 자신들의 민족 반역자를 처단한 일을 찬양하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프랑스의 논리는 해외 식민지에서 수없이 민족 반역자를 만들고 수탈하는데 우리의 자국, 프랑스 내부의 반역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지배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알제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프랑스의 이 기가 막힌 반역자 청산을 정의라며 찬양합니다. 아니, 이게 정의입니까?
네덜란드는 이미 18세기부터 다른 열강보다 훨씬 약한 국가였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많은 식민지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그들의 힘이 약했을 뿐 본질적으로 양아치 국가입니다. 독일에게 박살난 국토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시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오히려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그들에겐 축복이죠. 나치라는 거대한 악에 수많은 비난이 몰려있으니 사실 네덜란드가 무슨 짓을 했는지 프랑스는 알제리에서만 200만 명을 학살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부각되질 않습니다. 그 일본 제국도 이렇게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치가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악행을 막아주는 샌드백이죠.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을 해결해준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협상하지 않으면 모든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네덜란드에 협박했고 네덜란드는 그 돈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고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국력에도 치명타를 입는다는 계산하에 인도네시아와 협상하게 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같이 적을 쓰러뜨린 다음 독립을 얻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협상 자체가 인도네시아의 독립 세력이 끝까지 싸웠기에 얻을 수 있었던 과실이었죠. 네덜란드의 식민지 수탈과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자국을 복구하라고 준 돈을 오히려 전쟁 자금으로 쓰며 전쟁을 일으킨 이런 흑역사는 사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양아치지 양아치가 따로 있을까요? 영국은 전쟁이 끝나고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식민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독일과 일본 때문에 놓친 식민지 지배권을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세계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계사를 제대로 배운 분은 영국과 프랑스가 나치나 일본 제국보다 100배는 더 악랄한 죄악의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덜란드는 2020년에 와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힘입니다. 독일 제국이 패망하고 빠르게 폴란드나 프랑스와 같은 인접국과 강대국에게는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했던 반면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있었던 학살에 사과한 것은 2021년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독일을 사과한 전범국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프랑스나 폴란드와 같은 입장일까요? 네덜란드라는 양아치 국가를 보며 스스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질적으로 악행이라는 것은 같지만 규모가 작기에 대중의 역사적 인식과 그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들이 과연 나치나 일본 제국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왜 그들을 다르게 볼까요? 굳이 말하자면 한 가지 이유죠. 우리를 치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를 보는 올바른 자세일까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